남병의 블루클럽. 자, 아, 원신 카페 티바트 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문 앞이고요. 현재 제 옆에 원신 수메르의 주역 성우분들이 와 계십니다. 짠! 와, 안녕, 안녕. 자,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신에서 파르잔 성우를 맡은 김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레이 연기를 한 성우 강시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나리 역의 정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워낙 또 가까운 성우들이어서 다 같이 함께 오게 됐고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원신 티바트 타워 원신 카페 인 서울에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한번 다 같이 들어가서 즐겨보도록 하죠. 티바트 타워 원신 카페 인 서울을 향해 고고 가자. 우! 오! 오! 와, 정면에 파루잔이. 유림 성우 여기 한번 서보시죠. 기념샷 찍어드릴게요. 파루잔이. 뿅! 취향이에요. 우와. 우와. 아, 이렇게 또 줌 버튼 키오스크가 딱 있네요. 와. 오! 오! 우와. 하나씩 고르세요. 저는 그러면 캬 사과 주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보랏빛 여우비? 자, 유림이. 그러면 저는 라떼 아트를 파르잔으로 해주나 봐요. 오. 요거 한번 궁금해서. 우와! 오. 그러면 이렇게. 아, 근데 저도 라떼 아트로 가겠습니다. 별이 흐르는 티라미수. 아. 오, 전부 다 보이지도 케이크. 듀얼 볶음밥. 저 저번에 만들었던 건데. 어? 우리 만든 거다. 우리 원본은 어떨지 모르겠지. 자, 요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여기 뭐 해봐, 뭐 해봐. 우와! 네, 또 이렇게 또 저희 성우들이 또 방문했다고 카페 측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해요. 안녕, 블루베리. 와, 계단부터 엄청나게 원신 일러스트들이 반갑군. 자, 티바트타 원신 카페인 서울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 웨이팅 존, 카페, 플레이 존, 부츠 존. 요 두 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와! 오! 자, 우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카페입니다. 와! 오! 자, 2층을 향해 가던 중에 콜레이 발견. 너무 앙증맞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귀여워. 아, 엄청. 기령이요! 기령이요! 열심히 해야지. 2층으로 왔습니다. 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또 음료 및 디저트 및 또 푸드들이 다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어떻게 먹어, 아까워서? 와, 이거 하나 완전 그림이에요, 이거. 오, 와. 와, 코스어분들 사진 다 있네요. 와. 어? 진짜? 오! 저 파란색이 말씀 있군. 자, 각자 한번 그려봅시다, 앞에다. 형, 왔다, 갑니다. 나탈, 매방. 와! 네, 이 친구는 접니다. 와, 창밖을 보면 실수할 수 있게 각종 일러스트가 있어요. 와, 파르잔, 나이다. 와, 캔디스에다 콜레이에. 와, 데니아, 나이다! 와, 네, 3층 갑니다. 와, 안녕. 이때서 집에 갖고 싶다. 이거, 와. 진짜. 어머, 모든 곳이 화보예요. 와, 사인은 안녕. 어느 순간 원신의 모든 캐릭의 이름을 다 알아버린. 자, 3층으로 왔습니다. 오. 네, 숙여야겠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도, 우와. 와, 데이아, 나이다, 닐루, 파르잔. 와, 여러분, 밥을 먹게 되면 이렇게 홍대 전경을 보며 밥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요. 허무한 사이노의 개그가 콜레이. 오기 전에 콜해야지. 아, 굉장히 내 취향 개그. 사이노의 개그는 정말 사랑입니다. 오, 여행자분들이 그리신 일러스트 같아요. 와,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테이블도 지금 보니까 방랑자에 파루자는 이렇게 딱, 와, 너무 이쁘게 됐어요. 와, 콜레이저야지, 콜레이 성우님. 예. 자, 그래서 같이 왔지만 각자의 존이 있어서 저희 따로 먹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라이탄. 죄송합니다. 와! 카메 자리에 있는데. 아, 알탐 자리 밑에 있습니다. 네, 우연이네요. 블루컬도 한번.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아,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죠. 와, 오랜만이야. 한번 다음에 알탐 언젠가 복각하겠죠? 예, 꽃게만 같이 해주세요. 복각할 때. 꼭 네.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약속,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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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마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밥이 나왔습니다. 예, 우, 먹어봅시다.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진짜 만족감. 아니, 우리가 그때 한번 쿡방에서 같이 콜린 햄버거하고 같이 먹었거든. 이게 와! 강시우 성우님의 음식 와! 콜레이 HP 만땅 샌드위치. 어, 맞아요. 네, 아, 듀얼 볶음밥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어. 다 보일지도. 맛있어요. 힘이 들어가 있네. 안녕, 블루베리. 자, 이제 든든하게 밥 먹었고요. 이곳은 플레이존. 스태프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이 굉장히 가슴을 두근대게 하는 곳이라고. 근데 꽃마차가 덜컹거려 나이단에 눈을 떴네. 아. 자, 시윤아 대신 앉은 걸 할게. 뿅! 야. 와, 이 체험전 짱인데 이거. 자, 이곳에 드디어 왔습니다. 네. 아, 요 돌아가는 요 홈과 이게 맞아야 돼요. 네, 딱 맞춰서 타이밍 맞춰주셔야 되는데 아직 아쉽게도 프로텔레가 없어요. 저희 종료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아, 어, 친절하다. 근데 멈춰가지고 이게 요거를 요. 야. 예스. 예! 너무 쉬운데? 자, 쉬워요. 아이고, 안 쉬워요. 자, 이장. 아, 아까 너무 잘한 거, 되게 잘한 거였다니까. 자, 한 번 더 할게요. 총 15번째. 우와. 아우, 진짜 쉽다. 자, 이제 아까 더. 자. 오케이, 됐지? 15번에서 2번 뽑았습니다. 제가 또 오실 여행자분들이 또 이것도 못 뽑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두 개만 일부러 적게 뽑았습니다. 원래 제가 15개 다 뽑을 수 있어요. 자, 엽기기로 왔습니다. 여기는 뭐지? 누가 봐도 인형 뽑기네. 안녕. 다 뽑아주지. 시간 있나? 11초. 어, 시간 넉넉해. 완벽히 잡았다 이거. 오, 잡았다. 제발. 내 생각에는 두툼감보다는 보라색. 지금 느낌이 지금 잘 잡혔거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네 더욱이 가서 올라갈 때 한번 부딪히고 한번 떨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나을 것 같아. 그 밤토리 같은 거. 네, 밤토리. 거기 같은 컬러. 즐거운 투샷이다. 자, 승환 씨가 도와주고 있어요. 조금만 뒤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조금만 뒤로. 아, 뒤로. 아,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아, 스탑. 자, 믿어보겠습니다. 가자! 플리커! 이론! 아! 안녕, 블루베리.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포토카드. 와. 자, 지금 어플로 했고요. 인증번호 입력합니다. 오케이. 아까 나왔던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래요. 뭐가 나올까요? 전 개인적으로 파루잔이나 뭐 콜레이나 아라이탐이나 또 타이나리나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 좋겠는데. 자, 와, 이쁘다.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요? 자, 뒤는 뭘까요? 여기 또 하고 계시네. 저 15번에 가지고 두 개 나왔어요. 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완전 지갑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원식 굿즈들이 있겠어요 또 할 수 있게 기념샷 찍읍시다 와 진짜 잘 해놨다 근데 진짜요 매장 내 걸 찍었고요 카톡으로 전송도 돼요 와 우와 우와 나왔어요 어이 승화 씨도 잘 나왔네 신용사진 같은데요 우와 너무 예뻐요 와 원식 앞에서 대사 찍어줘 자 위층 고추전을 가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또 도리의 몰아복권 아 몰아복권 자 1등 상품 와 은광 피규어부터 수메르 유리잔 마크 스탠드부터 와 어마어마한데요 이벤트 복권 나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케이 또 블루클럽 하면 또 뽑기 또 이벤트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할게요 오 이렇게 진짜 복권이네 자 게임방 뭐 같은 문양이 중복으로 나오는 당첨인데 아직 중복이 안 왔어요 5등 5등 5등이죠 5등입니다 5등이 5개 오 5등 자 그럼 이제 굿즈를 갖고 마지막 층인 5층 굿즈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즈존 가보자 어떻게 되시지 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지 굿즈샵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와 엄청나 엄청나 와. 뭔가 1등 상품이네요. 뭔가. 저는 여기서 딱 이거 하나만 사가고 가겠습니다. 아카데미아 축제 명론파. 명론파는 진리입니다. 네, 블루네요. 요거랑, 네네. 요거와 5등 5개입니다. 네, 5등 5개 바로. 짠! 다섯 가지 성류물로 모라 복권을 교환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우와, 그냥 나가려고 그랬는데. 수메르 캐릭터 열쇠 중에 들어있는 증명사진과 우와 이 원시 카페에 선불 카드가 있어요 우와 요거는 하나씩 사야겠네요 안녕 블루베리 와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갔어요 근데 다음 이제 일정이 있어서 너무 많은 여행자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진짜 와 디바트타워 원신 카페인 서울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상시 운영이라고 하니까 저도 또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성우들과 함께 놀러 올게요. 즐거웠어요. 안녕.